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오늘은 컨텐츠가 없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넘어가자. 이렇게 왜 이렇게 나와? 오늘 제가 촬영할 영상은요. 이게 참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아마 여기서 찍는 마지막 컨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틀 뒤에 이사를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을 제가 디테일하게 영상에 담은 적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집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영상은 전에 살던 집 마지막 영상과 이사 갈 집의 첫 영상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바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 같이 소개해요. 개소리야. 렛츠고. 아, 참 정들었었는데 모래 들어갔네 리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사실 이렇게 보여드릴 게 없죠. 바나나는 처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일 보시면 베프야 이제 안녕. 한 번만 들어보자. 라가리 닥쳐 말좀 말해 리발에게 파이야.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나갑니다. 보세요. 자, 이런 마당이 풍겨져요. 제 쪽에서 제가 이제 숲 해놓고 해산물 숯불구이 해놓고, 자, 여기 그릴이 있습니다. 네, 저 혼자 재탕 론나예요. 론나 까만 거 보세요. 괜찮아요, 건강하니까. 자, 그리고 기분이 좀 울적할 때는 자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나한테 극존칭 해버리네. 론나게 커피를 빨아 즐깁니다. TOP 여긴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손님방입니다. 손님방. 자, 여기는 이제 핀즈가 이쪽에서 얼굴에 분소팩 론나 쳐바른 거예요. 자, 저희 거울 안녕 리발레키야 가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자전거 4대 있는데 한 대도 제대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안짱 보세요. 한 14년 안 탔다 리발. 쟤는 3년 안 신었고. 자, 보시면 이제 저의 해루질 용품들입니다. 자, 이거 쏙 잡을 때 그때 서해 안에서 가져왔어요. 안 버리고. 이런 거 바닷가에 버리면 안 되니까. 자, 보시면은 먼지 구덩이 설명 안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공구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공구들 쫙 걸어놨죠. 굉장히 예쁘죠. 자, 위에는 페인트 굉장히 예쁘죠. 여긴 나무 굉장히 예쁘죠. 개소리야, 뭐가 예뻐. 자, 이쪽에는 가끔 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어. 오늘 없다. 기대했는데. 자, 여기는요 잘 모르겠어요. 패스할게요. 닫아버려. 자, 그리고 이렇게 뒤쪽입니다. 저쪽에 보시면 여기서 뭐가 튀어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다 같이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깨비야. 네, 저렇게 깨비가 나타납니다. 깨비야 앉아. 깨비 앉아. 깨비는 천재견이에요. 이렇게 빨래는 거의 항상 밖에 내면, 왜냐면은 바로 앞에 바다니까 해풍이 불거든요. 그래서 빨래 하나하나에 바다 내음이 롯나게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자, 여기는 이제 뒷길. 다른 사람 집이죠. 여긴 나가지 않는 게 다른 사람. 주거 침입죄. 자, 보시면 화단을 아주 상추만 가꾸셨어요. 저 상추 먹다가 잘못 걸리면은 바로 리즈입니다. 자, 우리 깨비. 깨비 앉아. 기다려. 롯나 천재견이에요. 손 바로 합니다. 깨비 기다려. 깨비 손. 깨비 손. 깨비 손. 깨비 손. 손 놀지 마. 형아 가도 잘 지내야 돼. 알았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얘네 가만히 가만 안 놀아 너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개지는 소리 안 나게 해라. 자, 여러분, 깨비가 이렇게 롯나게 짖어버릴 땐 깨비가 미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료가 아닌 요 페트병입니다. 보세요. 사료보다 페트병을 더 좋아해요. 지금 이때는 손 굉장히 잘 줘요. 보세요. 기다려. 기다려. 어이구. 깨비 손. 아유, 알겠어. 기회주의자래, 이끼. 자. 자, 여러분, 아까 깨비가 짖어서 하던 말을 못 했는데, 깨비랑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자, 왜냐면은 이 집에서 저만 나갑니다. 어머니랑 뭐 형님 다 계세요. 그래서 저만 나가요.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비도 여기서 계속 키워야죠. 왜냐면 저는 아파트로 가는데, 아파트에서 40kg짜리 깨비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비를 아마 두고 가는데, 이 시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기 집이랑 저희 아파트랑 5분 거리예요. 리발. 그래서 아마 컨텐츠 하려고 여기를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오프닝 때 했던 마지막이란 말은 구라예요. 깨비 뒤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민달팽이 잡았던 곳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보여드렸는데, 이거 뭐야? 흉측한 거. 이거 무기 뭐야? 이거 이번에 샀나 보네. 에그 무서워라. 야, 이거 민들레는 내가 본 민들레 중에 제일 크다. 후리바 후. 자,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 유기농 야채밭. 헐, 이거 내가 민달팽이 컨텐츠 찍을 때 내가 이거 뽑았던 건데 얘네 다 죽었다 나 때문에 리바. 어쩐지 러머니가 좀 화내시더라. 자, 그리고 여기 약간 지옥문 같은 분 있죠. 던전 입구인데. 자, 열어. 열어 맞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도 창고 겸 겨울옷을 여기다 이제 축적시킨 거죠. 선풍기 장 40분.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열어. 끝났어요. 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은 그럼 매미 지옥이 있습니다. 매미 지옥. 카페 맴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카페는 아니고 저희 집에서 하는 카페예요. 이 카페는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앞으로 와서 제가 보시면은 바로 바다입니다. 여기 오두막은 뭐 다 공용이에요. 막 쓰셔도 되는데 쓰레기만 버리고 와주세요. 저희 벌써 리발 파스루치 누가 넘어갔어.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바로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자, 끝내주죠. 이럴 때 잔잔한 노래 한 곡 불러야죠. 바로 수 그늘 디지털 엑스.
금게를 잡을 때 항상 여기 앞에서 잡아요. 왜냐면 여기 앞에가 지금 CR이 크고 굉장히 론하게 맛있게 추배를 처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금게 새끼들이 나오거든요. 아니 금게 새끼들 죄송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로 카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라페멤멤. 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앵두가 하나 있거든요. 자 요 앵두 하나 그냥 따가지고 갑자기 추배를 안 씻어도 돼요. 쓰네 씻을걸. 자 이제 여기 보시는 카페 맴맴 저 뒤에 제 얼굴 빵해요. 카페 맴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시죠? 제가 가끔 뭐 먹을 때 이쪽 탁상에 앉아가지고 뭐 먹는 거 찍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는 카페고요. 제가 사장이 아닙니다. 저희 형님이 사장인데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여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를 보려고 이제 놀러 오셨다가 제가 부재중일 때 저를 못 보고 이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메일이나 DM을 보내주시는데 항상 하시는 말이 카페 사장님이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동생 맞으시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4살 어려요. 4살. 한 명도 나를 동생으로 본 사람이 없어. 굉장히 디테일하고 너무 예쁘죠. 뭐 보세요. 이거 조명 보세요. 야 리진다 리저. 야 노래 선곡 보세요. 노래 들어보세요. 롯나 좋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살던 집 소개는 지금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이틀 뒤에 제가 이사 가는데 이사 갈 때 다 짐 정리하고 3일 뒤에 그 이사 간 집을 랜선 집들이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때 봐요. 라상라상. 아이고 랜선 집들이 리발. 자 여러분 지금부터 헌터 팡이 랜선 집들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이렇게 현관문을 딱 들어가면은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라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이 주방이 보입니다. 자 역시 주방에서 요리를 많이 하게 되는 디퓨저. 그리고 이거는 뭐 스프레이. 자 이 커피 메이커는요 동묘에 가서 만원 주고 샀어요. 그렇죠. 아주 깨끗하게 살균 세척 전부 다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근데 굉장히 성능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조리할 칼이나 뭐 이런 것들 감자깎이. 감자 잘 안 먹어. 그래 보시면 여기 무가 두 동강 나고 무 천연수 세미리발.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도마 뭐 이런 것들 다 주방에 있습니다. 아 대팔 레팔 파 뭐야 버려. 내가 대팔 있고 벌써 지금 기름칠을 한번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기름 쳤어요. 러머니한테 아하 나 독립했지. 자 그냥 나름 최선 다해서 안녕하세요. 자 보시면 여기 조미료 덩어리. 조미료 없으면 못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자 이게 옵션으로 달려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전원을 잠깐만 그럼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기억된 채널이 없습니다. 자정 채널을 검색하시겠습니까? 취소 리발 닫아. 마지막으로 열어. 분식집 느낌 한번 내려고 해물 떡볶이 같은 거 했을 때 여기다 바로 넣어버릴게요. 닫아버려. 사실 저는 주택에 살다가 여기 와서 놀란 게 뭐냐면요 물이 안 틀어지더라고. 그래서 30분 동안 멘붕 하다가 여기 있으면요 밟아 워터 야 이거 몰랐어. 롯나 촌스럽죠. 네 여기는 약간 저만의 작은 편의점 같은 느낌으로다가 과자들을 꽉꽉 채워놨어요. 절대 여기서 저는 PPL 한 개도 받은 거 없고 오늘 이 집 소개에서 PPL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광고 하나도 안 들어와요 리발.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냉장고도 이렇게 있는데 저기요 와우 녹녹 저 술 못 먹는 거 알죠? 이거는 손님용이에요. 오시면 언제든지 드립니다. 대신에 취하기 전에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가 냉장고 열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전 어린아이니까 요구르트 제일 좋아하는 루바 그리고 이에고 필요합니다. 달달 맞아요. 달달 드립 치고 싶어가지고 냉장고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 문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 아무것도 메아리 친다 리바. 아 닫아버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좀 사나운 호랑이 배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무관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을 데리고 왔거든요. 자 굉장히 무시무시하거든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무서워. 무섭죠. 안녕 인사해. 여러분 새 식구입니다. 아유 귀여워. 제 새끼예요 제 새끼. 여러분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이름이 뭘까요? 진짜 상만이로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얘 여자아이예요. 미안해. 상만아 일로와. 상만아 일로와. 자기 이름이 상만이라는 걸 지금 강하게 표정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상만아 일로와. 아유 이제 받아들였구나. 그래 문 덮고 캡창 김상만이. 자 그리고 여기는 감성스럽게 원목으로 다 만들어서 놓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해루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마다 바다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날의 파도가 얼마나 센지에 따라서 제가 컨텐츠를 할 수 있고 없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집 앞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그냥 봤으면 했는데 아 이제 더 편해졌어요.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로 이사를 온 이유. 따라랑. 자, 여러분 지금 카메라상에서는 굉장히 멀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파도 보이겠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잔잔하게 파도가 치는 게 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주택에서 직접 보는 게 낫긴 해요 리발. 자 어쨌든 이쪽은 이렇게 바다뷰고 저기 공사뷰네 리발.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저기 식물도 지금 주문을 해가지고요 왔어요. 파프리카. 아니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둔둔 두루둔 열어. 리발 아직 제 방 어디지 헷갈려. 이번엔 진짜입니다. 뚠뚠 뚜루뚠 열어. 따라다라따. 회장님 의자 하나 갖다 놨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노트북으로 직접 편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의자가 필요해요.
그래 왔구만. 아이씨.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은 거야? 열어. 왜 이렇게 먼지가 또 열어? 여러분 이렇게 뷰가 나옵니다. 자 결국 공사 뷰 리발. 방 안에 이렇게 빌트인으로다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아우터 뭐 여기는 가방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걸어놨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김상만 일로와. 야 김상만. 아유 어디서 김상만. 상만이 천재견입니다. 상만아 하우스 하우스. 아이고 잘했어. 아니 들어가 발만 담그고 나오네. 냠냠냠냠냠냠 안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헌터팡의 첫 이사 브이로그가 끝이 났습니다. 진짜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입었어. 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고 퀄리티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재미있는 컨텐츠 재미있는 나갈이 좀더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 받으세요. 아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우와 우와.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전집에서 계속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상 5편 찍으면 거의 3편은 아마 그 집 가서 찍을 거예요. 왜냐면 5분 거리야 리발.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정말 진심으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헌터팡이요. 상만아 상만이 하우스 상만이 하우스 상만이 하우스 이래끼 천재견이야.